그래서 계속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 현대 사회가 뭐 이렇다, 뭐 우리는 뭐 그래가지고 뭐 평생 자유롭지 않다 그런 것보다는 개인이 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니체가 한 말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노예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자고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돼 있기 때문에 노예는 어쩌면 가장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는 말을 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자유라는 거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뭐 자유, 뭐 소비 사회에서 뭐 성공한 입지를 가져가지고 뭐 플렉스를 하는 삶이 자유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요즘 그게 좀 자유라고 많이 각광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도 좀 다른 측면의 자유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작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기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산 동구에 왔으니 또 이제 로컬을 좀 담아보고 싶었던 것이 좀 있었거든요. 동구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동구가 되게 부산의 신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발전시키고 다 했는데 결국 동구는 지금 가장 좀 뒤떨어진 구역 중에 하나고 가장 힘이 없는 구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 역사 속에 쓰러져간 노동자들이 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 노동을 하고 꾸준히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뭐 불로소득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노동을 할 텐데 결국 이 사회는 노동자를 기억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자를 기억하는 방식도 이 노동자 전체를 하나의 노동자로 묶어서 기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념비 같은 데를 보면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모습이나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 각광맞춰져 있지 그 개인 개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적혀있지가 않죠. 왜냐하면 노동자라는 건 결국 계속 순환되는 구조이고 바뀌어진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나뭇잎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뭇잎은 꽃이 피기 전에 가장 푸르게 열고 그리고 또 토지의 양분이 되기 위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뭇잎은 계속 순환이 되고 그 모습이 노동자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용해서 좀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를 좀 기리고 싶었어요. 이게 기린다는 게 어떤 기념비를 만들어가지고 모두에게 우상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약간 기념비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화들을 보면서 어디 뭐 노동자 일화들 같은 거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노동을 했고 이렇게 먹여 살렸구나. 그래서 어디에 갔고 또 어디로 떠났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하나의 뭐 기둥을 쌓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각적 이미지로 나온 게 그게 나뭇잎 기둥이고 이건 진짜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스로 이제 노동자분들이 좀 감사하는 마음이고 나도 그런 노동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좀 동질감도 느끼고 그래서 좀 되게 자기 수행하는 작업으로 재밌게 했습니다. 혹시 질문을 받고 지나갈 거야? 아니면은 바로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는 말고 작품 아까 네. 간단한 질문들 있으면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목표 작가님 작품을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거는 잘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 정면에 보였던 컬러감이라던가 재질의 느낌을 다르게 준 건가 혹은 컬러를 대비를 줘서 양극화라는 표현을 썼던 건가 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전시를 다 둘러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서 아 이거 재개발지향 얘기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목도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고 낮은 건물부터 높이 쌓여져 있는 건물까지의 형태들이 자세히 보면 보이고 또 그냥 슥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의 패턴의 형태로 작업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의 작품이랑 두 번째 작품을 보니까 아예 완전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이야기를 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거랑 되게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말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학교 가. 네? 저희가 1부는 작가님들한테 이제 전시 소개를 듣고 2부는 와인 마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1부는 좀 빨리 끝나고 2부가 좀 길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이제 그 박주현 작가님 다음으로 오신 어느 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그 두 분 작가님께서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두 분이 못 오셨는데 먼저 안드신 분 저희 얘기. 네, 여기 스테드먼트 순서대로 있는 대로 한번 진행할게요.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저는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은 서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상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 전시는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4명의 작가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예술에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기획이 되었고요. 우선 오늘 독감으로 못 오시는 박지원 작가님을 대신해서 제가 박지원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번 전시 주제가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박지원 작가님께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 한 단어로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한 문장으로 작가님께서 정리를 해봤다고 해요. 지원 작가님께서 삶에 대한 태도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욕망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연의 욕망을 찾아다닌다, 이거라고 하시는데요. 참 무슨 말인가 싶죠. 좀 더 차에 보태서 지원 작가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돈도 좋아하고 명품도 좋아하고 차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술가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원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물질적인 욕망을 쫓아다니다 보니 이것들 너머에 더 큰 욕망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건 바로 명품과 보석을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양한 재료와 주제와 색감을 사용하면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며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상반된 것들을 합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물, 민화, 탱화 등 옛것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경고롭게도 지원 작가님께서 영감받는 장소 중 한 군데가 이 옆에 있는 진시장이라고 합니다. 진시장에 가면은 폐백 음식부터 칠기 그릇, 병풍, 비단, 놀이개 등 이런 시중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옛날 것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폰으로 접하기 어려운 역사나 옛것들을 보면 더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옛것들을 보며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 이번 전시에 선보인 족자 시리즈와 조형들입니다. 낯선과 익숙함을 동시에 끌어들여 보이지 않는 욕망을 시각화시킨 이번 작품들을 보시면서 관람자 스스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먹고 싶은 신년의 욕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추혜민 작가님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혜민 작가님은 예술에 대하여 공연의 주제에 대한 태도로는 일상이지 비일상이라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시작한다고 합니다. 잔상, 편적, 파편적인 부분들을 찾아 나아가는 작업들로 시각 캠퍼스에 보여지는 시각적 형태에서 보이지 않는 확장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감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호한, 불확실한 찰나의 순간을 잡아서 나타내는 작업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작업 시작점에 있어서 접근법으로는 일상에서의 감정, 상태,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받아 들려지는 어느 무언가를 실루엣 내지 색감적으로 단순화시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되고 결여되는 표면에 보여지는 것과는 각과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조각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로 일상 속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 안에서 떠다니는 여러 가지의 감각들, 이불이란 침낭 속에서의 나만의 공간, 좀 문득 다가오는 불안정한 감정, 기억 등을 캔버스라는 매체에 옮겨 또 다른 기록의 형식으로 표현해낸다고 하십니다. 작품을 마주하는 이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한정적인 틀을 시각적인 형태로 넘어서 불확실한 경계 속에서 그 외것들을 찾아 본연의 나의 곳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이들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소통이라는 매체로 작용하여 작품 연장선상에서 모습을 띠는 관계성에 대해 기대해보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답변 보여주셔가지고 이분을 해주신 서다님 계좌님께 부탁을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제작을 하는 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동시대 상황, 뭐 시대 정신을 작품에 담고 반영해서 제작을 해서 거기서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시기에 사회 문제들을 뭐 뉴스든 신문이든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이든 그런 제작하는 시기마다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재해석해서 예술로 승화를 시키고 전시를 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까지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사건을 주목시킴으로써 어떤 사건에 대한 사유, 작품에 대한 사유, 현대 미술에 대한 사유 의 장을 만드는 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색채 좀 중요하게 생각을 색채학을 깊게 공부하다 보면 색채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정말 많거든요. 색채와 조형적인 요소, 그리고 재료, 그리고 제목을 선정할 때도 더 적치적인 의미, 담고 있는 의미를 곳곳에 이제 부여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주제는 제가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인류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현실의 일련의 사건들을 작품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적인 특성 아방가르드라고 하면 미술 전문 용어인데 기존의 보수적이고 정형화된 그런 회화의 틀에서 벗어난 그런 예술 방식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즈가
평면 회화에서 완전히 100%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 회화도 제작을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아방가르드 작은 그런 특성을 추구를 하고 있고 전통의 미술을 저만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상업적인 미술을 추구하기보다는 경각심을 울려야 되는 그런 사회 문제 그런 거를 뭐 마네킹이라든지 거울 아니면 실제 방문 그런 오브제들하고 결합을 시켜서 약간은 상식을 깰 수 있는 그런 시도와 그 속에 평등의 메시지를 담고 전달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인종 그리고 뭐 남녀 차별, 젠더 그리고 계급을 아우르는 사회 문제, 데이트 폭력 이슈, 약간 어두운 문제들을 이제 뭐 인간의 개성과 다양성 존중 그런 키워드를 다른 작품들을 계속 제작해 왔고 그것들을 전시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그 아티스트 스테이트 버트에 보시면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나 그런 어두운 사건 정의롭지 못한 사건들에 주목을 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캐치를 하는데 그 배경은 제가 살아온 삶 또한 기득권, 뭐 금수저가 아니었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왔고 항상 청년이었고 힘이 없는 입장 여성, 요즘은 그래도 15년, 20년 전만 해도 남녀 차별이 있던 시절이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나 네. 느꼈던 차별적인 시선들 그리고 저는 계속 노동자의 입장에서 20대를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 비기득권인 경우가 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작품에 녹여서 그 속에서 느꼈던 점들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들 그런 걸 바꾸고 싶어서 제가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갔습니다. 네, 시험을 치고 해서 국회로 가서 저랑 똑같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법안들을 바꾸고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미 국회에 계신 분들은 법대생들, 정치외교학과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표면적인 것들만 건드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느꼈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책 제안을 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했었고 그런 여의도 현실 정치 현장과 뭐 대통령 청년 정책 자문위원이라는 것들을 제가 맡아서 조금이라도 이 불합리한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신념을 실천에 옮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저도 이제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됐는데 예술도 사실은 결만 다르고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정치의 기본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작품에 있고 작가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식주를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술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작업을 계속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 작품을 보면 현실 세계와 예술의 완벽한 괴리를 허용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서 제 작품이 작동되는 그런 예술을 지향을 하고 있고 뭐 어둡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불의의 요소들이 있는 사건들을 정의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런 저의 이제 의도는 굉장히 비극적일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면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이면들을 예술로 이제 끌어들여서 표면 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세상에 알리는 그런 중간 어떤 중간다리 역할이 되고 싶고
저한테 있어서 뭐 캔버스도 그렇고 오브제도 그렇고 그런 모든 재료는 저한테 시각적인 표현도구나 상업적인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제 개인의 어떤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제가 저의 이제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이제 집단을 이루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소리 높이는 게 어떤 시민단체나 그런 단체들인데 그런 과정처럼 예술인도 자신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고 그런 표현되는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또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또 기록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 신념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제가 먼저 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뒤에 배치되니 저는 좀 짧게 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제 얘기해 주신 거죠. 마이팅 넘치게 가고 싶지만 와인이 먹고 싶으니까 같이 끝낼게요. 그 밑에 작품들은 다 보셨나요? 네. 그 혹시 나무 그림 있는 거랑 나뭇잎 기둥도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아, 네. 그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그 황정원이라고 하고요. 주로 펜을 통해서 평면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주제는 한 1년 동안 탐구한 게 이제 자유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 이 소비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회 안에서의 과연 자유라는 게 가능할까? 라는 물음을 계속 던져왔어요. 작업노트에도 그거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들을 다 적어낸 거였거든요. 주로 이제 그림에서 보면 분재가 등장하는데 분재는 자연물이지만 그 인간의 미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저는 현대인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인 역시 스스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라나면서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큰 틀 안에서 저는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뭐 자유를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자유를 느끼겠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시스템 위에서 존재를 하는 건데 이 시스템 위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자유일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물음을 던졌죠. 이 자유라는 것은 결국 구속의 반대말인데 구속이 없으면 과연 자유일까? 그러면 시스템이 없으면 자유라는 건데 이 시스템 없이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유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고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이데아적인 생각들 같은 경우는 답을 낼 수 있는